안녕하세요. 쇼미더팀의 손자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은요. 짠! 2022년도 모델입니다. 초소형 슬림 플러그 키트예요. 얘는 지금 진짜 세계에서 가장 슬림한 모델로 뭐 자체 조사이긴 한데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프레더톤에서 나왔고요. 얘네가 그 이펙터의 컴팩트함을 굉장히 추구를 하면서 만든 되게 손이 많이 간 그런 모델이에요. 안에 보시면 이 킷 제작도 하거든요. 그래서 따로 뭐 이렇게 뭐 납땜이나 이런 거 없이 바로 제작이 가능한 그런 킷입니다. 여기 보면 설명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앵글을 기역자도 되고요. 일자도 되게 이렇게 두 개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스트레이트고요. 이게 지금 앵글, L자 앵글로 되어 있는 거고요. 네. 그리고 필요한 도구들. 이거 그냥 선 자르는 거랑 드라이버랑 그리고 이거는 뭐 들어있는 거니까요. 네, 이것만 있으면 돼요. 드라이버랑 자르는 커터랑 이렇게 그리고 스트레이트랑 하는 거 이렇게 지금 다 보여주고 있죠. 굉장히 쉽게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. 자, 안쪽 내용물을 좀 보여드릴게요. 내가 페달보드를 만들 때 내가 수제로 이렇게 만들어요. 이게 지금 3m 짜리고요. 얘 보시면요. 이 안쪽도 이렇게 안에 중간하고 이렇게 안에 크롬이 되게 정갈하게 딱 들어있어요.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. 되게 얇고 진짜 되게 유연해서 어느 페달보드의 그 사이 공간이라도 다 맞춰서 제작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. 여기에 이제 이쪽 플러그를 껴서 나사를 돌려서 껴서 고정시킨 다음에 하는 거고요. 이 홈으로 이제 스트레이트나 L자로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?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있네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오, 이거 써본 거보다.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네, 그럼 다섯 개 세트를 만들 수 있겠죠? 그리고 진짜 가장 작게 만든다는 게 뭐냐면 원래 얘는요 프레더톤에서 이 전 시리즈가 다 철제로 되어 있었어요. 얘랑 똑같은 철제로 되어 있어서 약간 더 크기가 컸는데 얘는 아예 고무 마킹으로 이제 아예 바꿔서 더 얇게 공간 차지율을 더 좁게 해놓은 거죠. 그래서 이게 맞다 있어도 절연 효과가 있어서 그 톤 손실이나 아니면 그 전기의 접합부 이거를 방지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되게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. 여기에도 지금 서브로 나사들이 이렇게 좀 들어있어요. 네, 부족하면 이걸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거 잃어버리기 쉬우니까. 네, 이렇게 손쉽게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매뉴얼적인 그런 나만의 킷. 가격은 119,000원이에요. 이거 내가 만들어서 내가 페달보드 끄면 너무너무 좋겠죠?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!